여러분,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서 요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약성경에 요나에 대한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요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112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맨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멈추고요.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보여지는 것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참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시작 말씀의 서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우리 2022년 복받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 더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더 말씀을 더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이 더 증가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인데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었습니다. 연속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 읽으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리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음에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2장 38절입니다. 우리 전부 학생들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것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16장으로 건너갑니다. 16장 4절 한 절만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그러니 오늘 이 중요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요나라고 하죠. 요나는 실제 역사적으로 살았던 출생과 사망년도가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가, 이 이제 요나가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요나는 구약성경에 요나서가 있거든요. 그 요나서는 구약성경에서 빠질 뻔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 그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게 실제 이야기냐? 그 다음에는 당시에는 신흥 그 주변에 신흥 최강대국, 어쩌면 미국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한 나라의 그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의 그 동네에 동네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작은 나라의 뭐 그 나라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해서 그 국민이 전부 다 백성부터 왕까지 회개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넣을까 말까 막 그랬던 것인데 이게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세 번이나 딱 요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 자리를 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 신비를 정리를 해주시는데 요나의 표적이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 모든 신비체험 기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다 요나의 표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요나서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열어놓고요. 구약성경 1287면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4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요. 자, 펴놓으시고 여러분은 그거 뭐 생각에 그래 좋은 일이야 또 하나님의 뜻이지 뭐 괜찮지 좋겠지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 일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기보다는 안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나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적어도 현재로서는 나는 그걸 아닌 것 같다. 못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명,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메시지, 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맨날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인데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요나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데 하고 싶지 않고 안 되는 거지. 저는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지나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지내잖아.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희지부지 그냥 없어질까? 네가 하고 싶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의 때에 풍랑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풍랑이 오는 거예요. 물론 풍랑으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올까? 풍랑으로 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 뭘까요? 풍랑으로 오는 사람의 그런 그룹이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풍랑으로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풍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그룹은 뭐냐면 창세 전에 신부 후보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것이 풍랑으로 다가와요. 풍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나가 풍랑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진 것처럼 풍랑이라는 것은 풍랑은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세상 일이 뭔가 요동을 치는 거야. 요동을 쳐 문제에 직면한다. 그것이죠. 이게 풍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오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안 되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의 신부고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풍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신부 후보생들은요, 하나님의 끝까지 어디를 보느냐, 나의 한계를 찾아오셔. 나의 한계, 그 내 한계를 자꾸 건드리시는 거야. 요구하고 나면 또, 요구하고 나면은 또 내 한계, 여러분. 이 한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보는데요.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요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나는 비둘기, 참 이상하죠? 비둘기라는 뜻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비둘기의 특징은 뭐냐면 비둘기는요, 눈의 초점이 하나밖에 안 맞추어지는 기이한 새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으면 다 보이죠. 사람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요. 그런데 비둘기 눈은요, 딴 거는 다 흐릿하고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누구만 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죠. 뭐만 보여? 예수님만 보라는 거야. 어디 가서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실까? 늘 생각과 이런 것이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 이게 누구죠? 신부예요. 신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랑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래서 아, 이 요나서가 이게 신부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로 상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모든 표적은 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적. 표적을 왜 보여줬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미러클이 아니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는데, 세메이온은 사인이 나오는 말이에요. 사인파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 아 여기가 아니군요. 엘르코시티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요, 저도 어저께 방문했는데 영화 패션이라고 하는 간판이 하나 딱 길가에 붙어 있어요. 그 영화 패션이라는 사인이 영화 패션 아니잖아. 그거 아무리 거기 옷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화살표 영화 패션이 절로 가만 있으면 거기 가야 실체가 다른 데 있잖아요. 그거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사인이잖아. 사인. 화살표. 여기서 뭐 뉴욕까지 100마일. 사인판인 거예요. 거기가 뉴욕은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기적, 신비, 병을 고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 그게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러클은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병을 고쳐주는 것, 너를 부자 만들어주는 그것 자체, 오병이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요나의 표적으로 가야 돼.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우리가 배우지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야 되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요나가 비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의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아니까요. 보면은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이제 그 배가 도망가는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났죠. 우리 한번 PPT 한번 저 사진 한 그림이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니느웨. 자, 니느웨로 가. 여기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550마일이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는 이락. 지금으로 하면은 이락이에요. 당시에는 아수르의 수도. 지금은 이락의 모술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가라. 가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사역하는 거죠. 여기로 가라. 근데 요나가 그거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다시스로 가는데 이게 몇 배요? 엄청 멀죠? 엄청 멀게 도망갔어요. 엄청 멀게. 엄청 멀게 갔는데 저기 다시스로 여기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런데 이 다시스는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요 일은 안 하지만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가 고시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대신 열심히 구제를 할 거야.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할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 밥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너는 최선을 다해서 가식을 쓸 수도 있지. 페이크지 페이크. 응. 하여간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닌 한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봐요. 550마일이면 가는 거를 2500마일을 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 것이고 비의 뱃삭도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1장에 보면은 1장 1절, 2절, 3절까지가 저렇게 도망간 얘기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갔는데요? 도망을 갔는데 이 니느웨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싫어했느냐? 왜 싫어? 이유가 합당해요. 우선 니느웨를 너무 싫어해. 니느웨. 이거는 아수르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싫은 거예요.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예수를 물론 안 믿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데 최근에 왜 저렇게 아수르가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어, 번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미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희생을 막 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또 여기 있는 요나는 당시의 선지자였어요. 이미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그래도 열려있는 분인데 이 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나중에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놓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 아수르한테 언제 폭삭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래도 또 이스라엘은 약해도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가기 싫은 것이죠.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 37년, 이 요나 사건이 있은 후에 37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서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저 나라를 지금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당시 여기 보면은 이 요나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 밑에 있었어요. 그 시대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석성경을 근데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BC 760년인데 여로보암 왕 2세는 여로보암 왕의 길. 여러분 성구약성경을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타락한 왕의 심벌은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거야. 그런 그 왕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막 우상 숭배가 완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를 지금 회개시키는 것만도 바빠. 우리나라를 지금 올바르게 세우는 것만도 너무 급한 일인데 지금 저 악한 나라, 번창한 나라,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거. 또 내가 또 실제 갔다라고 해서 뭐 크게 저 나라가 또 변할까? 이런 생각도 물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요나가 최대한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 감정 지식 다 감정으로서는 싫다 하기 싫다 합해져서 확실하게 그것만은 못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만 빼놓고는 다 한다야. 그렇게 한 것이 저렇게 힘을 들어서 돈을 많이 들어서 뱃살을 타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해놓고 두놓고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으켰어요. 많은 이적. 그는 사람들은 기적인데 예수님은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기적을 좀 일으켜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적은 많이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그 표적이 아니고 어떤 표적을 지금 일어내라는 것이냐면은 바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미러클을,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앉은 베리고 소경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이렇게 하면서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뭐냐면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뭐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응. 다 못 알아들었어요. 다 못 알아. 바리새인 요한이 못 알아들었다고.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 알지 우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그게 어떻게 메시아의 표시지?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그 증거가 그렇다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로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다. 그래서 메시아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설명이 안 하고 중간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이게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메시아는 뭐가 메시아냐면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분이 메시아예요. 그게 초림의 메시아. 그거를 얘기하면서 요나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이다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요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연구를 했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이게 왜 하필이면 요나를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제가 지금 같이 말씀 나누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해. 뭐에서 모셨냐면은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제 배를 타고 있었잖아요. 배를 타고 갔다. 배. 배를 타고 세상을 지금 건너가고 있어. 근데 배의 특징은 뭐냐면은 배는 출항을 하면 출항과 동시에 배의 선장은 그 배에서 사형권을 갖는데요. 그때부터는 완전 왕이야. 대장이야. 선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저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막 생겨서 저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은 이제 제비를 뽑고, 근데 그 제비에 뽑혀서 요나가 딱 걸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나를 죽여라! 그거를 선장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던져라!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의 바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여라. 죽이는 파이널 결정을 낸 거. 요곳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런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나가 이제 저 배가 막 아무리 물건을 던지고 별짓을 다 해도 가라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면은 이게 신이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제비뽑는 것은 신이 이거를 전제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신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또는 누구를 갖다가 제물로 던지면 심청이 던지듯이 말입니다. 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누구를 던지면은 이 파도가 가라앉을까 이거를 신이 좀 알려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뽑았더니 누가 걸렸죠? 요나가 걸렸어요. 거기서 딱 요나가 걸렸어요. 자 그러니까 물론 요나가 잘못한 것이 지금 걸리긴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간 것이 또 문제지만 어쨌든 요나가 다 뒤집어 썼잖아. 뒤집어 쓰고 물에 저렇게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물에 던져졌다. 세상에 던져져서 죽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저 물에 던지니까 잠잠해졌어요. 다 그래서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요나는 바다 떨어졌는데 물고기한테 먹혔지요. 먹혔다가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혀있는데 사흘 만에 저기서 토해냈다고 살아났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조금 더 한번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을 모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을요 한국의 그 창조과학회라는 데서 저거 연구 과학자 막 연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는 물고기 종류래요. 스펌 웨일 SPERM 그리고 웨일은 WHALE 지중해에서만 사는 딱 저 에리아예요. 그 요나가 가는 그 다시스로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에리아만 사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그런 고래가 있는데 길이만 15피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고래인데 저 고래는 저렇게 음식을 먹고선요 3일 동안 소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다닌대요. 그런 고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물속에 던져져서 저렇게 아까같이 물속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물속에 던져졌을 때 물에 던져져서 꼬나 박혔을 것 같아 아니면 거기서 막 헤엄치다가 아니면 물고기가 꿀꺽 먹었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어떨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물고기가 먹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요나서의 2장에 여기 있을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던지냐면은 이 물풀이 2장 5절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그랬습니다. 무의식으로 보지만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확 감쌌대. 그러니까 어디 저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꼬나 박힌 거야. 그냥 확 던지니까 그대로 바다 밑창까지 그냥 꼬나 박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아니고 꼬나 박혔어요. 자, 꼬나 박혀가지고 한데 그걸 이제 큰 물고기가 먹었습니다. 근데 물고기에 위 속에 들어갔는데 위 속에 뭐가 있죠? 공기층이 있는 게 공기층. 그래서 그 공기층에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있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아둘 것은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큰 물고기 속에 갇혔다. 자, 이 말은 옥에 갇힌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꽁꽁 묶인 거예요. 완전히 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당연히 이 위속의 공기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고 위액이 위산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 녹아 죽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이 눈앞에 확실하게 자기 속에 자기가 던져졌어. 물고기 바다에 사람들에게 던져졌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고 이게 뱃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됐을 때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 물고기가 저 요나를 토해냈어요.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옥에서 뛰쳐나올 수 있느냐. 아까도 바쇠의 영, 응. 나를 묶고 있는 이 억압의 틀이 응. 어떻게 풀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요나의 마음 상태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읽으셔가 요나서의 2장을 열어주세요. 2장. 2장. 이거 2장.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187만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과연 여기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 우리 같이 쭈야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런 힘은 없었을 것 같아. 이건 그야말로 마음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에서 하는 기도. 이것도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소리는 안 냈을 거야.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자,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정말 곧 죄를 많이 졌어.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져서 이건 이제 당하는 거야. 뻔히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큰 죄도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기를 쫓아낸 아버지한테 다시 또 가서 엄마 하고 또 가는 거야. 자기를 때렸는데. 그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잘못을 졌다라고 해서 아유 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를 받아서 죄를 받아서 고생하는 게 싸, 나는 그래서 죽어도 싸,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첫 번째로 아시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거는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올 형편이 도저히 안 되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 꼭 약속을,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대한 약속.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성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꼭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작건 허술하건 거기다가 교회라는 간판이 다 붙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도저히 못 올 형편, 지금 요나같이 이런 형편이 될 것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쪽에 있는 창을 열고 거기서 기도했다. 여기서도 지금 요나도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8절에 봐서
8절에 와서 어떻게 딱 마음의 깨달음과 마음의 응답이 왔느냐.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구약의 선지자 같이 어려운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뭐냐면 뭐를 깨달았느냐면은 자기는 지금 뭔가 많이 생각하고 나는 우리나라를 위하고 저 아수르는 싫고 아케크 싫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거가 다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거, 다 헛된 거.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 그 예수를 향하여서 가는 것.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죽기를 앞두고 뭐를 깨달았느냐 할까? 이렇게 자기를 물속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서라도 자기가 지금 이 자체를 깨달은 거야. 이 자체. 아, 이게 내가 한 게 다 헛된 것이었구만. 이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진실되며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 이 당한 게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감사. 다니엘도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아무리 용솟음 둘러쳐도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게 있어요. 이 붙잡는 사람의 정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내가 붙잡느냐. 풍랑이 조금 칠 때는 조금 붙잡고 많이 치면은 놔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느 만큼 내가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느냐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믿음을 안 놓친 것을 감사하고 여기서 요나는 뭐냐면 이걸 깨달은 것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살아야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더니 토해내졌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토해내져가지고서는 이제 저렇게 아무래도 위산이 묻었으니까 허옇게 됐을 거예요. 사람이 얼룩얼룩해지고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토해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근데 저 정도 되면요 저나 여러분이 저렇게 죽기를 눈앞에 두면은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뭐가 걸렸는지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거 안 간 거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 사람이 보통 어려울 때는 생각이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우면 딱 알아요.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를. 그럼 해야지. 내가 꼴이 지금 뭐 그냥 얼룩얼룩 이상한 사람이고 옷도 없고 막 그렇다 하지만 당장 요나는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해기는 했어. 해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가서 전하잖아요. 하는데 저 성이 한 바퀴를 다 돌아도 당시니까 2700년 전이니까 다 돌아도 3데이는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며칠 했게? 하루. 하루 만에 또 마음이 내 생각에는 하루 만에 또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하고서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하고 했는데 뭐예요? 저 하루 만에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 큰 니느웨 미국같이 큰 나라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니느웨의 회개 기도 모습을 우리가 또 배워요.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실이면 멸망시킨다. 악독에 가득 찬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동성연애니 불법이니 해서 이렇게도 멸망시키려고 하더니 멸망 안 시켰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가? 니느웨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3장. 여러분, 3장. 4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우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예요.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이런 신도, 아,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렇다, 그럼 그것도 또 필요하면 또 믿는 그런 나라야.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믿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와, 이렇게 하니까 9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여러분이 나쁜 꿈을 꿨거나 어떤 나쁜 예언을 받아들면요, 돌이키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돌이켜주잖아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니느웨 왕조차도요, 왕이 겉옷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자존심, 신분, 내가 누군데, 내 신앙의 경력이 어떤데, 이거 다 내려놨다. 왕이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금식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굶는 거잖아요.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식을 하되 여러 사람이 할수록 이게 스트롱해집니다. 여러 사람.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가능한 한 많이 하시라. 가정, 강, 나라, 민족. 여기 보니까 뭐 사람뿐 아니고 짐승, 페트 다 금식을 시켰어요. 애들 전부 다. 전부. 그리고 여기서는요, 물도 마시지 말래.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어. 이렇게 깐나니부터 왕까지, 짐승까지, 밥이 아니고 물까지 싹 금식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뭐든지 걸리는 거 있으면 다 회개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거나 누가 와서 너 이거 고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무조건 이유 없이 다 고쳐, 다 고쳐, 응,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 나라가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인데, 그리고 악독이 가득했던 나라라서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처럼 변하려고 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왜 이랬을 것 같아? 왜? 이것을 이제 한국 창조과학에서 연구해 놓은 것을 막 보면요, 진짜 연구를 딱 해서 막 이게 역사적인 거를 다 맞춰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나가 가기 얼마 전에, 요나가 저기를 저렇게 가기 전에 저 나라에 개기 일식이 있었대. 개기 일식. 개기 일식은 뭐냐면요,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해가 없어지는 것은 왕이 죽고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파퓰러한 징조였대요. 그러니까 개기 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들었을 때 어떤 이상한 사람, 희어멀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바로 회개하라고 외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창 다 그냥 회개한 거야. 뭐 어떤 시기든 간에 상관이 없어.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다 요나의 표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렇게 개기일식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요나 표적의 첫 번째.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붙잡고 너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너도 십자가와 부활을 일으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으면 너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였고 너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뭐냐? 행동 강령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니까 참 회개를 하니까 저렇게 니느웨 저런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를 어쨌든 이유는 뭐든지 간에 말씀 하나도 모르지. 그냥 자기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질까 봐서는 그냥 회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면은 살려준다.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의 우리의 행동 강령은 뭐예요? 참되게 회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근데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뭘 것 같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서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저 많은 큰 워싱턴 DC가 다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급해야 되는 거야. 급해. 회개가 아직도 안 나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뭐예요? 아직 들급한 거예요. 아직 뭔가 살만한 거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쪼이기 전에 여러분 정말 물고기 뱃속까지 마귀가 날 사방을 꽉 맬 때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낮춰서 회개를 하면은 저렇게 안 두드려 맞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여튼간에 급해. 그냥 급하고 요나도 뭐예요? 얼마나 요나도 강한 사람인지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줄어들잖아. 카운트다운 이걸 하면서 이게 줄어드니까 그때 야 내가 거짓 것을 숭상했구나. 자기가 고집피고 아수르야 안 가고 그때 가서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센 사람은 더 많이 눌러. 강한 사람은 조금에도 팍 마음을 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 덜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의 한계에 접속해, 한계를 건드리셔요. 신부 보생의 한계. 우리의 한계는 뭐가 있을 것 같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요 우상 하나님이 반드시 치우려고 여러분에게 평생을 거쳐서 접근하신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요. 우상. 다음에 나의 잘못된 가치관.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거 버리셔야 돼. 나의 습관, 중독, 이런 것들. 하나님이요?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신부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는 이제 그 뒤에 것을 보면 압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죽었다가 깨나서 나왔는데도 하루 했지.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4장에 가서 보면 뭐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기 시작, 혈기가 또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너무너무 이제 다시 또 화딱지가 나는 거야. 자, 요나서 4장을 보면은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거가 죽는다는 게 세 번이나 나와. 이게 왜 그래요? 속에서 또 자기가 일어나니까 되게 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속에서. 그러니까 죽는 게 낫겠다는 소리가 세 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그랬습니다. 죽는 게 좋겠다.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저 니누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아유 내가 아무리 외쳐서도 한번 외쳤는데 망하지 않겠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러고서는 저 니누웨 성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뭐를 보니까 저거를 쳐다보는데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쳤다. 자기를 위하여. 언제도 자기가 살아났다니까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서는 또 초막은 또 지금 고기에 딱 앉아있다니까요. 요렇게 되니까 이제 죽겠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니? 왜 또 혈기를 또 내니?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 이렇게까지는 안 가야 돼 여러분. 내가 성내도 이게 죽었다 깨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야. 지금 혈기 내는 거가 합당하다는 거야. 유전생님 합당해. 요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끝이요. 이제 막 이제 저 박농굴이요. 요 박농굴이 요 곳이 그늘이 돼가지고서는 여기 서서 이제 땡볕에 이렇게 보고 앉았는데 요 그늘이 샥 만나버리니까 화딱지가 잔뜩 난 거야. 땡볕이 비치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왜 저 니누웨를 안 망하게 했어. 정말 정말 망해야지. 정말 망해야 되는 건데 자기 원래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저 니누웨는 나쁜 나라니까 원수니까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는 거야.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자, 저 불신자 12만 명 또 가축 또 그 위에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넝쿨도 아낀다 아낀다 아낀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아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를 아낀다는 거지. 요나,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러니까 저 박넝쿨을 아끼고 뭐 가축이 뭐 페트가 중요하고 가축이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니누웨의 불신자 12만 명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끝나요. 자, 그래서 요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근접하는 이 고통도요 반복된다네요. 여러분 한 번 죽었다 깨나는 경험 한 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알아두셔야 돼. 계속 또 쳐. 이게 반복된다는 거야. 반복. 이렇게 이 고난이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네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이게 간다는 걸 얘기해. 그래서 저 물고기의 큰 물고기의 고래 뱃속이라는 거 하는 그 용어와 또 모세의 갈대상자,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침공, 또 예수님의 무덤 속이 다 같은 원어로 쓴대요. 그게 영적인 군만실의 군만실. 하나님으로 쓴 것을 보물상자라고 여기는 거기서 내 신부가 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계속됐는데 맨 끝에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저것이요. 어디냐? 요나의 무덤이래요. 기념비가 지금도 있대는데 저게 어디냐면은 니느웨래요. 니느웨. 자,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계속 하려고 대적하잖아요. 죽었다 깨닫는데도 댐비잖아요, 또. 그런데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저 니느웨로 갔고, 거기서 죽었고, 그래서 저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줬다고. 저희가 지금의 이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랬기 때문에 요나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비둘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땅의 기적, 큰 축복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라는 사인판이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2022년에는 그것만을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도 또 거기에서 큰 하나님이 축복을 현장을 주시는 것도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러면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야 알았어 그것에 대한 내 행동 강령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 강령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나오잖아요. 니느웨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 성인가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을 막 걸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에 회개한 사람들이 와서 니네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더 남방 끝에 있던 남방 여왕이 지혜를 구하려고 솔로몬한테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때 그 지루하던 그 남방 여인도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와, 왜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에서는 뭐예요? 이 솔로몬데 있는 남방 여인이 이렇게 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회개도 안 하고 그 예수 앞에서 너희는 사모하지도 않고 두 가지인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search, seek, 사모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요나의 표적에 대한 행동 강령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면서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무덤에서 사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행동 강령으로서는 뭐냐 하면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 같이 너들도 회개해야 되고 또 남방 여왕이 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와서 그를 지혜를 듣고 간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하니 요나보다 더하니 예수님이 있으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시크를 하라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사모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건드리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회개이든 아니면 나에게 뭐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든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 딱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지로 그걸 꽉 잡아야 돼요. 안 잡고 이렇게 피하면요. 금방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은요. 내가 진리로 가는 것을 절대로 막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뭔가가 조금 건드려지거든. 여러분 그걸 꼭 잡아서 끌어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안 그러면 그렇고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가 문 열고 끼기닥 한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그런 것들을 다 놓쳐요. 그래서 못하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네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고쳐야 될 것을 건드리거든요. 요 부분을 탁 내가 잡아내야 돼요. 예민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요. 아무도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지 않아. 아무도 몰라. 모르니까 창피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지 말고 나는 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여기 요나같이 죽었다 깨나는 것도 또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중에 깨닫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꼭 끄집어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